예, 근데 이거는, 예, 노무현 정부 자체의 아이디어 아니고, 이런 거는 교묘하게 하는 거. 그 사람 가게를 모르게 해놨어요. 예, 그건 저, 법적으로. 나 그 지금. 지금 행보자, 아니, 행보자 10년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광주 사태 때 60명의 행보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끝까지 보관하는 누가 보관하는 그래서 제가. 야,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제가 문경까지 또 직접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왜냐면 현장에 그래도 뭐, 빈손을 갔다 오더라도 현장을 갔다 오면 힘이 생기는 그 기자의 속성을 못 버리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왜 내가 같이 있느냐. 이, 저, 문경 세제, 거기서 북한에서 문경 고개라고 그런다고 김영국 씨가 말했는데, 그 주위가 그냥 그 문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저, 수안보, 그건 또 충북 괴산군입니다. 또 조금만 가면 또, 충주시도 저, 좀 나오고, 이쪽에 가면 또, 또, 저, 군이 바뀌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공조가 되려면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막 기록을 자꾸 없어졌습니다. 아, 사람이 이거 땅 처리하면 말이죠. 한 10년 후에는 기록 그 기록 인멸이죠. 예. 이게 저 증거 기록 인멸인데 국가 예. 차원에서 예. 증거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멸한다면 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대한 문제예요. 아, 우리 헌법 위반이 위헌입니다. 아마 내가 한번 찾으면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 저 행보자가 10년 이상은 기록을 보존한다. 말도 안 되죠. 연구 보존해야 되는 건데. 예, 이 박사님 오늘 중요한 걸 좀. 그럼 행보자를 찾지 말하는 거, 이거 국가가 찾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됩니다. 그 실종 미아 찾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그 182 센터, 예. 그렇지. 거기 전화를 하면은 에, 그게 다 그 되게 돼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 가족들이 실종 신고나 이런 걸 갖다가 10년까지 보조관 안 하면은. 찾지 마라, 이야기. 찾지 마라. 아, 찾지 마라, 이야기죠. 그리고 보니까 깨구리 소년도. 삼총사, 그것도 행보라.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 그거, 무슨, 뭐, 아니, 가상으로 말하고. 이거는 완전히 가상입니다. 유격대가 지나가다가, 어이구, 아이들이 뭐, 의외로 많은데, 어쩌겠어. 그거 다, 그냥, 딴 거죠. 예, 그 참. 네, 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야기도, 근데 하여튼, 호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예. 네. 자, 말씀해 주시죠. 215페이지를 볼까요? 예, 215페이지. 215페이지를 좀 넘어가보면, 215페이지. 네. 찾았습니까? 네, 215페이지 찾았습니다. 215. 여기 지금 재미난 게 이제 그 예. 시민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시민군 중에서 이제 총독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예. 그 무리들이 잤습니까? 시민군 예. 무리들이? 예. 그런데 215페이지 한번 보죠. 예. 세 번째 줄에서 예. 그들이 무기를 나눠주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 그 단서가 있다 나오죠. 예. 그들은 북한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예. 만약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무기 분배를 하였을 것이라면. 예. 북한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는가? 광주 시민을 자극할 만큼 그들은 북한을 찬양했다. 광주 시민이 북한 찬양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 광주 시민들이 초기부터 아주 그 경계심이. 대학생인지 아닌지 모르는 괴상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조직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한가? 예. 그러니까 그거 뭐 학습하고 대로.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울진 삼척도 내려오면 뭐 했습니까? 예. 체제 교육을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보죠. 216페이지. 21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그 전옥주에 예.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옥주, 예. 그 전옥주는 북한에서 온 여관첩은 아니었지만. 그, 이제 조금 설명해요. 전옥주가 예. 그 화려한 외출에도 나왔지만은 그 선전방송, 선동방송한 여자입니다. 맹활약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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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럼에도 전옥주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의심에는 뭐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붙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넘겨줬더라고요. 검찰에 넘기고 이렇게 예,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216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예. 맨 밑에 줄. 아.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예. 그 이후 전옥주와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후 여사는 예. 서로 아주 두터운 신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 이런 것이 기록에 그러니까 나오죠. 예. 예. 초록동색, 적색동색. 자, 220페이지 또 한번 봅시다. 220페이지요. 예. 이게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북한이 방송으로 시민군 작전 지휘를 하고 있었기에
예. 북한 간첩들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 시민군들이 있었다. 예. 있었죠. 뭔가 예. 이상하다는 거. 그렇죠. 이 방송도. 북한 방송을, 그 당시에는 북한 방송을 들어야 광주 사태의 예,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문화방송. 문화방송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떤 시민군이죠. 시민군 이재춘이라는 사람이 이름 나오는데. 예. 광주에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4일에 이미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파했다 이거 나오는데 예. 그거 한번 우리 좀 아 제가 읽을까요? 예.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 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98년 전이죠. 야 이거 뭐 자 그래서 아까 좀 더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5.18 광주 영웅이 되고 도쿄 전사한 대남공작원 장중한 이야기가 장군이 나오는데 네. 이게 아까 말한 평양 뭐라 그랬죠? 평양 전 아 평양 조선 그저 평양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저 평양 사람입니까? 아니 저승 뭐라 저승 평양 저승 사자인가? 저승 사 평양 사자 원래는 평양 사자 평양 저승 사자라고 하는데 근데 평양 이 사람 이야기를 요 장중한 이야기는 예. 그 저 임천장에선 화려한 사기고 실체 5.18 예. 에 있는 걸 따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블로그가 굉장히 예, 블로그마다 예, 많이 쓰가지고 예. 그때 스토리가 뭐 영화 같아요. 굉장히 아니 근데 이걸 읽어보면 네. 이걸 누가 소설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소설로 이걸 만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사람만 데려올 게 아니고 이제는 보수 해국 진영에서도 네. 그런 기금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정부에서 그런 걸 운영해야지. 그런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그 장중한 무덤을 네. 고향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굉장히 그 그걸 북한에서 돈 얼마 좀 찍으라고 네. 찍어 오라면 돼요. 그렇죠. 장중한 그런 빈가. 사업을 해야지 화려하게 다 단장이 돼 있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장중환 씨가 이제 저 평양 저승사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를 여기.